봄이 왔어요. 그래서 있거나 땅에 화살을 심으면 꽃이 자라납니다. 뭐 실제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배드워즈 이런 황당한 컨셉의 키트가 새로 나왔거든요. 그 주인공은 바로 라일라. 겉보기엔 뭔가 서포터? 힐러 같지만 라일라의 진짜 포지션은 원거리형 딜러입니다. 이 친구가 들고 있는 활이랑 석궁의 독특한 디자인을 보면 벌써부터 뭔가 심상치 않음이 느껴지죠. 메커니즘은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화살이 박히는 곳에 꽃이 피어나는데 꽃이 있으면 어떤 게 연상되시나요? 예, 바로 꿀이죠. 꿀 하면 바로 꿀딱지는 아니고 벌이 꼬이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 키트는 꽃을 피워 벌을 모으고 벌들이 모여있을 때 이때 적을 공격하면 사람 머리 위에 커다란 꽃이 피고요. 벌들은 그쪽으로 옮겨가서 벌침으로 컥컥 쏘는 방식이에요. 공격력은 상당하다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화살과 석궁을 번갈아가면서 맞추면 스택이 끝도 없이 쌓인다는 겁니다. 와우. 그래요. 체력 퉁퉁이 타이탄에게 덴푸시로 한번 날려볼까요? 와, 이게 뭐야? 끝을 모르고 올라가는 스택에 타이탄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요? 바보래요, 멍청이래요. 무엇보다 원거리로 때리니까 반격도 못하고 완전 바보 상자가 되어버린 퉁퉁이. 물론 이거는요 무조건 너프되고 패치될 예정이니까 너무 심각하긴 보지 마시고 재미로만. 오케이? 자, 신규 키트 라일라. 새로 나온 만큼 버프를 받아 이론상 최강이긴 하지만 실전은 어떨까? 우리 귀여운 서포터 친구들과 함께 실험을 진행해보죠. 가지야! 아 맞다, 여기 벚꽃 맵이지? 그럼 참참참부터 챙겨줘야죠. 이번에 넉백참도 너프됐겠다. 그래도 딜러니까 이번엔 어택참으로 한번 가보죠. 냠냠. 아 그리고 라일라니까 갑옷보단 바로 활부터 구매해줄게요. 이 맵이 또 각도만 잘 맞추면 옆집까지 화살이 날아가거든요. 맞았다. 아이 참, 근데 요즘 배드워즈라는 친구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계속 맞아주진 않더라고요. 재밌을 뻔했는데 까비까비. 그렇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다. 사나이가 화를 들었으면 화살로 꽃꽂이라도 해야죠. 오? 오? 설마? 으티야! 역시 이 맛에 원딜하죠. 근데 또 한쪽만 너무 공략하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탈모가 올 수 있으니까 이번엔 퍼링이 쪽으로 축! 축! 데미지 뭐야! 흥! 달다 달아! 이거 완전 꿀처럼 달콤한데요? 역시나 신규 키트는 항상 초반 러시의 표적이 되기 일쑤죠. 그러나 적팀의 방어구는 아직 똥값 수준. 오는 길에 꽃부터 심어놓고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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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다 뽑힐러. 와 진짜 대박이긴 하다. 견제도 좋고 방어용으로도 너무 괜찮은데요. 이렇게 한층 업그레이드된 자존감을 가지고 에메랄드 존까지 한번 진출해보겠습니다. 뭐야, 저 친구도 라일라? 야 이거 완전 자존심 대결인데요. 한시름 났다. 마침 갑옷이 없는 친구라 쉽게 잡았네요. 러쉬 안되지. 갔다고 뭐야. 야 이거 마주보니까 너무 아픈데. 야 몇 대 안 맞은 것 같은데 엄청 아파요. 반대 입장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 키트인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웃 친구들이 철갑을 입어서 그런지 이제 화살 약발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일반 활로는 이제 맞춰봤자 데미지도 그닥인 것 같고 요리저리 멀리 도망가면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럼 이 타이밍에 시전해야 할 전략 하나가 있죠. 농부형! 밥 줘! 빨리빨리! 다른 집엔 석궁이 있는데 우리 집만 없어! 내 빛 담는 물이 아우! 가콜딱자! 어떻게 딱 7개가 이렇게 예쁘게 있을까? 역시 농부는 신이야! 아! 농부형! 아머리! 아머리! 아 머리 아파! 와우, 개딱자! 농부, 그는 역시 농부야! 그래, 쑥쑥 크거라. 자, 이제 요리조리 도망가는 친구들은 물론 철갑 정도는 뚫어버릴 파괴력을 갖췄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일려나 라일라의 능력 포텐이 터지는 시점이 말이죠.
야, 화살의 속도가 더 빨라진 만큼 옆집 견제도 상당히 편해졌습니다. 마무리를 못해도 우리 벌들이 알아서 막탄을 때려주니까 자원도 쏠쏠하게 들어오고 말이지요. 모두가 라일라의 석궁만 보면 벌벌 떠는 가운데 도대체 누가 이 키트를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 아하! 라일라는 라일라로 잡으면 되겠구나! 아차차, 그건 그렇고 제가 인첸트를 깜빡했네요. 인첸트가 없으면 이 키트는 완성됐다 볼 수 없죠. 가자! 오, 보이드! 오, 그래! 이거라면 원샷 원킬도 노려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사냥을 시작해볼까? 목표를 포착했다. 뭐지? 오랜만에 보는 무한의 영역. 아마도 철갑이라 데미지 자체가 잘 박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 몸개그 미쳤고. 이게 다이아가 보색에도 상당히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유르키트라지만 이건 어프가 시급한 부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그런지 꽃밭에서 정신줄까지 놓아버린 퍼랭이. 아디다. 채팅창은 그야말로 혼돈의 케오스. 그냥 한 대 툭 맞추면 알아서 넉다운 되는데? 에임만 받쳐준다면 이렇게 쉽고 강한 키트도 없을 겁니다. 이런 가공할 데미지로 멀리서 가디언 스틸까지 노려볼 수도 있고 꽃 선물에 정신 못 차리는 퉁퉁이까지. 이거 야 완전 여유있게 킥! 심심하면 무려 집에서도 짧은 시간 안에 타이탄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타이탄 버프를 두 개나 중첩시킬 수 있는 미친 성능! 하하하하! 결과야 뭐 뻔하죠. 꿀탱기만 남기고 갔단다. 헤잇! 뚜뚜뚜루뚜뚜. 그래도 이렇게 끝내면 좀 시시하겠죠? 이번엔 오오 왜왜 무슨 일인데? 블루팀 뭐야? 응, 사라일라야. 이젠 혼자 즐기기보단 다같이 써자는 메타! 이렇게 재밌는 건 같이 해야죠. 와, 꽃꽂이 부대 폼 미쳤다. 오마에와 모 신데이루. 와, 넉백 뭐야? 응, 안 돼. 넉백 참 너프 됐다더니 완전 사기네. 얘들아, 넉백 다 어디 갔어? 그래서 우리 꽃꽂이 부대는 어떻게 됐냐고요? 예, 레드팀과 초르기들의 협동 공세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왜? 역시 타구는 장사가 없더라고요. 첨첨첨. 그래가지고 이번엔 진정한 승부를 볼 수 있는 5대5 모드로 와봤습니다. 우리 팀 한 명은 랜덤 키로 잡힌 팡팡인데 와 농부 나이스하네요. 적 팀은 와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 원딜 조합과 근딜 조합의 승부라. 랭크 모드와 규칙이 같은 만큼 조금은 진심 모드로 임할 필요가 있겠는데 우선 초반부터 활을 구매해서 우팡이랑 같이 견제를 들어가 줄게요. 이 모드는 상대팀이 엄청 멀리 있어서 옆집 속이가 안 되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그래서 한 대라도 맞추려면 원정 가는 느낌으로 달려줘야 하는데요. 오호호호, 여시! 나와, 나와! 우와, 야, 잘하는데요? 세발락지샷 느낌 있는데? 하지만 꽃향기에 심취해버린 반에서는 결국 다이아를 헌납하고 맙니다. 그러나 저마저도 향기에 취했는지 아니면 자신감에 도취됐는지 이블린의 화려한 건무에 쓸려버리고 말지요. 야, 이거 생각보다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꽤나 싸움이 길어질 것 같은데 그럼 당장 견제는 친구들에게 맡기고 재정비의 시간부터 갖죠. 아니, 저 친구들도 원거리에 돌입한 모양인데요. 하, 그건 꽤나 잘못된 선택 같은데. 얘들아, 쏴라! 화살이 이렇게 많이 날아드는데 정신을 차릴 수 없겠죠. 여기저기 꽃핀 거 보세요. 완전 장미 축제구만. 그래서 지금은 저 친구들에게 빼앗은 철로 다시 화살을 보충하고 팡팡이들과 2인 1조로 바통 터치해주면서 견제해주는 중인데요. 쉴 틈이 없어서 그런가 아예 나올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퍼랭팀의 집은 꽃밭이 되어가고 있죠. 반대편으로 파밍을 간다? 어림없지! 나이스 샷! 근데 지금 타이밍에서 다이아가 무슨 좀 빠른데?
지가 잡혔다. 하, 도망쳐. 얘들아, 우리 원딜이라서 거리를 벌려야 해. 와, 그 메마로 힐하면서 들어오니까 너무 무섭다. 이거 이제 활로는 안 되겠는데. 아니 근데 분명 입구는 틀어막았는데 자원을 어디서 파밍한 거지? 아무래도 저 친구들은 한 명한테 몰아주는 식의 전략인 것 같아요. 화살도 많이 챙겼으니까 이번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흔들어 보죠. 띵동, 꽃 빼돌았습니다. 야, 저항이 거센데요? 아, 자원은 충분히 먹은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퇴퇴. 역시 장비는 약탈한 자원으로 사줘야 보람차다니까요. 이거 인정하면 좋아요 한 번씩. 아무래도 반대에서 자원을 냠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저렇게 멀리 있어도 석공이 있으니까 쉽사리 파밍 다니지 못할 거예요. 처음부터 저희 라일라 부대의 전략은 끝없는 원거리 견제로 자금난에 시달리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상대팀이 워낙 이동기도 좋고 맞붙었을 때 짱짱한 키트들이다 보니까 자원을 양보하게 되면 승기를 빼앗길 것 같았거든요. 끝! 그럼 우리의 자원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제5의 멤버 농부에게 투자되고 있었죠. 자원 굴리기에 최적화된 농부에다가 자원 줘!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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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게다가 열정은 또 얼마나 넘치는지 열심히 퍼다 날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농부에 대한 믿음은 에메랄드로 보답받았고 상대방보다 빠르게 에메랄드 갑옷을 입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역시 인챈트죠. 오, 이거라면 근딜들은 옴싹 딸싹 못하게 만들 수 있겠는데요? 오히려 좋아. 키야, 타이탄 타이밍까지 미쳤고. 얘들아, 이제부터 우리의 시간이다. 타이탄 레이드 가지야! 이것이 바로 라일라 부대의 힘! 우리 집으로 엄청 붙고 싶겠지만 한 대만 맞아도 붙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답답할까요? 아야! 아, 저희 조합의 유일한 대항마인 반에서마저도 단단해진 저에겐 세발낙지의 가벼운 터치일 뿐입니다. 이제 슬슬 원거리뿐만 아니라 근거리로 하이브리드하게 가져야 이길 수 있겠죠? 팡팡스! 견제는 끝이야! 이제 적의 침대를 빡빡하고 게임을 끝내러 가보자고! 뿌뿌! 여기는 축제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퍼랭팀의 장례식입니다. 승리! 다음엔 어떤 조합으로 팡팡이들과 돌아볼까?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추천해줘.